진짜 오랜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고요.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. 그때는 이제 제가 나이도 어렸고, 그러니까 제가 프로에 처음 발을 디딜 수 있게 만들어준 팀이었는데, 이제는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좀 더 성숙한 모습에서 돌아온 느낌이라서 뭔가 그때보다는 좀 더 책임감도 느껴지고, 아무래도 집이라는 느낌이 가장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제 축구 인생에 있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또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장 제일 소중한 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때는 제가 많이 어렸고요. 지금은 이제 성숙한 선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다를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또 뛰었던 선수들이 좀 많이 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낯선 부분이 있긴 한데, 그래도 오늘 이렇게 상암 월드 경기장을 와보고 또 이렇게 유니폼을 입어보니까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. 예, 많이 봤죠. 그동안 뭐 또 제가 같이 뛰었던 선배들, 후배들, 또 친구들도 많이 FC서울에 몸을 담궜고, 또 지금도 저와 함께 했던 선수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 같아요. 응원도 많이 했고, 이렇게 또 돌아오니까 그런 추억들이 또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. 주영이 형이 골 넣고 우승했을 때 3년 전인가? 그때가 기억이 남는 것 같고, 뭐 AFC 결승도 지켜봤고, 예, 굵직한 경기들은 다 봤던 것 같아요. 우리 주영이 형하고 요한이가 제일 이제 서울에서 같이 제가 있었던 친구들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이는 저 영선이와 같이 대표팀에서 있던 또 친구들이고, 네 명인 것 같은데요. 네, 제가 알고 있는. 네. 예, 많이,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주영이 형이나 요한이나 팀을 지금 잘 오랫동안 이끌어줘서 고맙고, 저도 이제 팀에 또 잘 적응해서 요한이나 주영이 형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. 어색하네 이거.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서울에서 뛰었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나고, 지금까지 이제 경험한 부분들을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선수로서, 아니면은 또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고, 요즘 친구들은 다 열려있고 오픈돼 있기 때문에 뭐 서스름 없이 다가가고 또 다가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억나죠? 네. 악마의 편집이었죠. 네, 지금은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, 마음의 준비를. 네. 그때 그거 이후로 좀 팬들이 좀 떠나가지 않았을까. 뭐 다른 거보다는 경기장 안에서 서스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, 일단은 제가 좀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게 먼저 급선무고, 가장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, 뭐 물론 팀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, 또 뭐 팬들도 사실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, 저도 빨리 몸을 만들어서 팀에 도움이 되고, 또 선수들도 잘 격려해서 뭐 FC서울이라는 팀은 그 위치에 있을 팀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,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하나가 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상당히 많이 기다렸고, 과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은, 그래도 FC서울에 대한 애정과 또 팬들에게 정말 제가 그동안 잘 성장해서 돌아왔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고요. 뭐 정말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는데, 그때의 좀 신선함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, 그래도 노련함으로 제가 팬들에게 정말 좋은 축구, 재밌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